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뒤 일곱 번째 그리고 취임 전에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.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 지원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며 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돌았던 게 선거 개입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강원도 춘천을 찾아 GTX B노선의 춘천역 연장과 춘천 원주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.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.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.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은 당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1일 경북을 시작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.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지방선거 지원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.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전형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. 그 정도 하시지요. 존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. 문 대통령은 20대 총선 직전 두 달 동안 부산과 대구, 충북 등 전국을 순회했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 보궐선거 땐 홍남기 부총리,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해 관권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